이제 또 이제 손을 대서 수리를 해서 보내주면 참 감사하고 또 재활용도 되고 여러 면에서 참 고맙습니다. 이런 캠페인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. 많이 확대됐어요. 좀 확대돼서 정도 나누고 좀 사람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런 감정이 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런 질문을 그리고 그쪽으로 우리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걸 하고 있는데 부족한데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 이번 말기서 우리 지금부터 지키고 이렇게 사시는 우리 참 가정, 한문화 가정을 위해서 기부도 해주시고 또 재능 기부도 해주신 네 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. 그 재능 기부가 정말로 이 사회에서 지금 말 많은 정서 속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리고 앞으로 긴국에 좀 많은 더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. 전국 평균을 내면은 기업체가 60%고 개인기업 매력이 40%예요. 그래서 그런데 경북도 반대입니다. 거의 개인들이 내는 돈이 60% 거의 차지하고 기업체는 40% 정도 조금 더 뿐이지만 거의 바로 잡냐 이런 것이 혹시 경상북도 이런 사항이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더불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희들 작은 정성이 아무나 가정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과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하시기 위한 어떤 거기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부디 여러분들 오늘 받으시는 그 세탁기 유용하게 써주시면 저희가 뿌듯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요. 저희에게 또 큰 의미가 되겠지만 또 이로 인해 또 받으시는 분들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 잘하고 잘 도와주고 훈련을 잘해서 다음 세대들은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. 여기 와주신 분들이 다 함께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도 남을 사시면서 정말 정도 나누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빌어서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자신들도 저희들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참 너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런 좋은 일들에 정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. 그 전에 목이 좀 아프셔서 인사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뜻을 담아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